웃어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지난주 제가 CL의 타이어 처리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 제가 또 따로 알파 앨범을 또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야, CL이 돌아왔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CL의 그 새로운 작업물들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가 나왔냐, 알파 앨범의 수록곡인 레딧이 나왔습니다. 레딧.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보이는 자동차의 그 차체 색깔과 제가 입은 자켓 색깔이 비슷하네요. 저 이 곡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청량감 있는 곡이고, CL의 곡들 중에 좀 가장 대중적인 바이브가 있는 곡이고, CL의 어떤 내면에 진심이 약간 느껴지는 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젠가 밤에 그걸 봤어요. CL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한국인 출신 주얼리 세계적인 디자이너 맨볼로랑 함께 그 주얼리 컬렉션 하는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미국에서 CL이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CL은 미국에 진출을 해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해서 자신의 입지를 좀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레디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멋있다.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 제가 차는 모르지만 올드 페라리인 것 같은데 멋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비트가 고개를 그냥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특이한 게 락적인 바이브가 좀 있습니다. 그냥 뭔가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행 가는 그런 느낌이야. 에이. 이건 약간 그냥 저한테는 그냥 멜로디에서 옛날 21 느낌도 생각이 나요. 그 멤버들이 다 이 곡에 다 참여를 했다면 진짜 더 끝내줬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왠지 저는 이 곡 들으니까 21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항상 CL의 가사가 당당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자, 약간 그런 느낌들. 첫 구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편하게 신는 신발처럼 그냥 하면 돼. 맞아요. 진리지, 진리. 랩이 더 늘었어. 되게 옛날 CL의 랩도 좋긴 좋았는데, 그때의 가사는 그냥 좀 화려했던 21 같았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려함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느낌 같았는데, 딱 이거 레딧의 가사는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아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가사에. 그냥 뭐 자동차 하나와 사막 이런 데서 그냥 내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 심플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야, 좋다. 진짜 좋다. 이 곡도 진짜 좋은 것 같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보컬도 좋아요, CL은.
다른 요즘에 뭐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도 이렇게 랩을 하고 뭔가 힙합의 영역으로 다가가려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길이 있어서 뭐 저는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확실히 CL이 워낙 독보적인 것 같긴 해. 이 비디오를 봐도 느낄 수가 있어. 이제는 CL은 아이돌이라기보다는 그냥 래퍼? 레코딩 아티스트? 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 오우. 아 되게 신난다 이거. 원래 이런 가사를 적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하고 다운되는 곡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CL의 방식인 것 같아. 그냥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 어차피 이제 또 프라임 타임이 올 거고 내가 빛나는 순간이 올 거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 과거에 뭐 안 좋았던 기억들은 이제는 내 자신으로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Be myself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되게 멋있어요. 그냥 이거는 CL이라는 래퍼이기 전에 이채린이라는 사람이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몰입하면서 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